여기는 아직 안탈레입니다. 이제 여기서 그 가자한테프로 가려고 지금 여기 안탈레 버스 터미널에 왔거든요. 여기서 14시간 야간 버스를 타고 가자한테프로 이동할 예정인데, 제 생전 처음으로 14시간 동안 야간 버스를 타야 돼서 굉장히 신나네요. 여기는 터미널이 그 서울의 고속버스 터미널처럼 엄청 잘 돼 있어요. 이거 되게 넓어. 엄청 넓어. 세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만히 준비를 다 하고 왔어요. 이게 또 냄새 없애주는 거라 이거 붙이면 여기 안에서 민트 냄새가 나거든요. 드디어 탔습니다. 이제 이거 타고 가방 올려줄까? 12시간 반 가야 되는데 사이즈는 한 이 정도? 와이파이 연결하고 있습니다. 이 와이파이 되게 빠른데? 심지어 와이파이가 빨라. 미친다. 거기 추워. 여기도 되게 크다. 택시 탔어요. 얼마나 왔지? 42.5. 그랬는데 이렇게 올라가자마자 계속 발이 부었나봐. 신발이 좀 땡땡해졌어. 이거 여기는 이미 저기 안탈리아에서 만났던 인상이가 먼저 와 있어갖고 여기서 이제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. 자나? 아니, 방금 연락 왔어. 헬로. 예. 와, 유튜버다. 와, 유튜버. 와, 호텔이야. 오랜만에 만난 호텔이다. 아, 좋네. 호텔에 왔으니까 한번 좀 룸 컨디션 한번 여기 그랜드 호텔 어메니티를 또 한번 살펴봐야지. 왜냐면 난 또 호텔 리뷰어니까. 이게 뭐 무슨 브랜드지? 무슨 브랜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5성급이기 때문에 좋다. 예예예. 이렇게 좋게 생겼네. 예예. 가자한테프가 시골이 아니었네. 백화점이 크긴 해요. 터키는 술값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. 양주값이 싸네. 그러네. 터키 와서 발렌타인을 먹어보다니. 향 어떤가요? 향이요? 야물딱지입니다. 아주 알차네. 많이 시키긴 했나봐. 여기로 달라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여기 터키 가자한테프인데요. 네, 오늘은 터키식 국밥 그 육개장 같은 베이란을 먹을 겁니다. 여기는 지금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어요. 비도 아니고 뭐야 눈도 아니고 뭐야 진짜 눈이 오잖아. 터키에서 처음 만난 눈인데. 날씨 왜 이렇게 추워? 민서이가 아주 맛집을 잘 찾아요. 또 조리 쪽 그 공부했던 친구라서 그런지 확실히 맛있는 집을 잘 찾더라고. 이 친구만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. 민석이가 찾은 베이란 맛집 굉장히 세련돼 있는데? 빵이랑 먹어야 되네. 이게 가자인데. 다른데. 와, 맛있다. 육개장이네. 고추 넣어달랄까? 이거 또 고추 먹지.
고추. 여기 고추가 아주 고추 한국 고추야 거의. 아씨. 자, 베이란을 맛있게 먹었고, 자, 그 다음에 갈 곳은 이제 카트메르라고 하는 터키 디저트가 있거든요. 일반적인 터키 디저트랑 다르게 여기는 피스타치오가 좀 진심이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 또 피스타치오가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카트메르라는 거를 한번 사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반죽에 카이막이 들어간다는 자, 그 자체가 맛있을 수밖에 없죠. 과자한테 뭐 피스타치오가 많이 난다거나 바닥에다가 버려버리는 거야. 아씨, 쓰레기 버려버리는 거야. 뭐야 이게? 이 전체 다 피스타치오 버릴 수 있어. 뭐야? 피스타치오 공항이야? 한국에서 사 먹을 비싼 건데. 이거 봐. 신선한데? 여기 근데... 여기 봐, 여기도 다 피스타치오. 누더지인데 누더지? 아, 이 나무가 피스타치오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다 베버린 것 같아. 그런 거. 생통성으로 이렇게 키우는 그런 게 아니니까. 그런 거 그런 거니까. 약간. 네. 여기에요 여기. 이렇게 생겼어. 맞지? 여기가 거기잖아. 여기가 그 나왔던데. 그러네. 캐러멜? 뭐야 캐러멜? 아야. 어디서 낯익은 얼굴을. 친구가 바로 이 친구네요. 또 특별히 이제 또 시연을 한번 해주신다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영상에서 봤는데 되게 멋지게 이 친구가 되게 퍼포먼스 십이 좀 있더라고. 신기한 광경이구만. 이야 그. 이런 것도 잘 어울리네. 피자 로봇처럼. 들려. 이야. 그냥 미끄러운 줄 알아? 가루가 잘게 돼서. 고래. 고래. 야. 오케이. 유튜버. 예. 오케이. 아, 고래. 이게 기준인 것 같은데. 설탕까지. 이거 청소하기 힘들겠는데. 작업할 청소하기 힘들겠네. 카이막. 네, 카이막. 카이막에 설탕에 피스타치오. 오케이, 굿. 아, 뜨거워. 아, 이거 뭔가 이 비슷한 맛 있잖아. 얼마야 이렇게 해서? 65리야. 65? 베이란 두 그릇이네. 네. 굿박 두 그릇. 저 호떡 같기도 하고. 호떡. 인도 로띠 중에 네. 버터랑 설탕 넣은 로띠 있거든. 호떡이랑 비슷해 그것도. 근데 딱 그 느낌이 나는데? 헤미 아저씨 엄마보다 여기는. 와, 대박. 아니 그냥 국수가 맛있게 나오죠?